오늘 짱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아, 오늘도 시장에 뭐 굵직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다만 코스닥은 조금이나마 오르는 반면에 코스피에서 약간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금 장중 낙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2400선을 이탈하기도 했고요. 하락 중인 수요일 오후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에서 또 코스닥은 790선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버텨주긴 하지만 그래도 좀 뚫고 올라가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늘은 또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또 관심 있는 종목들 잘 살피셔서 실적 발표 꼼꼼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미인주를 찾아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 전에 뭐 토마토 클럽의 네, 김영호 전문가님 그리고 최인원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보자마자 목이 메이나 봐요. 네. 자,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 두 분과 함께 저희가 꼼꼼히 골라봤습니다. 8개 특징주거든요. 지금부터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의 1라운드입니다. 현대위아대 한미사이언스죠. 아, 실적 시즌인 만큼 역시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 올라온 자동차 부품사 현대위아, 그리고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죠. 한미사이언스의 두 종목 모두 다 오늘 호실적을 기반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승부를 붙여본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잠시 후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2라운드 제약 바이오주에서 두 종목 올라왔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재돌파했죠. 먼저 한국 BNC, 대만의 골드바이오텍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죠. 안트로퀴노놀의 국내 판권을 보유한 회사고요. 이에 맞서는 아프타바이오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유럽 특허로 취득한 바가 있죠. 이 두 종목 간의 불꽃 튀는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 온이 최대 1조 3천억 원 규모의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장비를 발주한다라는 소식에 이 수혜주로 부각되는 두 종목을 묶어봤습니다. M 플러스 대 SM 코어의 대결 잠시 후 3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4라운드 대 원전 관련주로 묶인 두 종목이네요. 먼저 한국수력원자력과 239억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관리 용역을 체결한 오르비텍이고요. 한편 G2파워는 오늘 1주당 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바가 있죠.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만나보시죠. 자, 그러면 대진표 공개를 해드렸고요. 8강의 1라운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 대결은 현대위아대 한미사이언스의 대결입니다. 자, 이렇게 붙여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묶인 거지 싶으실 텐데 네. 오늘 실적 나와서 화제가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실적 얘기부터 먼저 좀 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다들 아시다시피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2분기 분기마다 실적 마치고 나서 실적을 45일 안에 공시를 해야 되죠.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실적 잘 나왔다 그런 종목들이 주가도 같이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중간 시즌에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호 전문가님 네. 실적 시즌 중간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가 좀 잘 나왔는지 봐주실까요? 일단은 미증시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증시의 실적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예? 처음에 이제 넷플릭스부터 시작을 했어요. 넷플릭스 실적이 예상외로 괜찮았다. 네. 그러니까 뭐 좋게 나왔다기보다는 덜 나쁜 거죠. 네, 덜 나쁘게 나오다 보니까 뭐 콘텐츠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여전히 영향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또 괜찮게 나왔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또 시장에 대비해서 좋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미증시의 실적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 부분 한번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오늘 아침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구글. 구글. 네, 구글 두 가지가 이제 네. 어떻게 보면 IT 업계에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할 수가 있다고 봤는데 네. 사실 뭐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는데 네.
최악은 아니다라는 수준의 또 시간으로 또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단 말이죠. 예. 그만큼 이 실적이 어떻게 시장에 따라서 해석이 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다들 실적은 IT 업계 쪽을 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각보다 너무 안 좋게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 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리 인상이랑 사실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 뭐 당연한 얘기였는데 사실 빅 스텝도 사실 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네. 많이 올리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잡아야 되는 건데 이제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듣다가 빅 스텝 들으면은 뭐지? 이거 괜찮네? 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네. 예상보다, 그 맞아요. 전망보다 뭔가 다르게 나왔을 때 그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해석에 따라서 결국에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또 이제 곧 있으면 발표되는 FOMC 회의라든지 GDP의 그렇죠. 예상치도 그런 해석법, 실적을 해석법을 하는 데 따라서 같은 유형으로 묶어서 한번 보시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2분기에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월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 가이던스를 지금 대폭 낮춘 상태고요. 네. 이제 소비재들이죠. 소비재들 같은 경우도 결국 소비 심리가 지금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무래도 가이던스가 낮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현재 잠정 실적들이 대부분 모두 예상치를 밑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의 실적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실적 발표 이후의 전망을 좀 지배하는 거에 따라서 주요 기업들이 뭐 이제 CEO들이라든지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격 인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그 부분을 좀 해지를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지금까지 어떻게 본다면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실적 발표하면서 언급한 기업이 90개 중에 거의 80개 이상이라고 해요. 거의 다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실적을 내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 변명이 될 수가 있다는 한 가지 변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인플레이션이 좋아지면 우리도 실적이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들을 주가를 방어하는 측면에서 CEO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네. 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팬데믹 신국에서 어떻게 보면 예금을 저축을 했던 그 소비자들이 당분간은 그 치솟는 가격, 인플레이션에 대한 치솟는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소비에 대한 그런 불안감은 저는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실적과 무관하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해지를 해줄 수 있는 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 예. 이렇게 실적 한번 잘 나와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리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것과 반대로 이제 소비재 말고 다른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무관하게 그런 재료로서 많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적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결국에는 이 실제로 소비재 위주로 많이 실적이 많이 반영이 되고 특히 이제 부품 업체들이나 아니면 네. 생산 업체들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영향을 보이지만 예. 반대로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그냥 재료로 이 기업을 판단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재료가 만약 괜찮다면 저는 과대낙폭 나온 종목들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실적이 또 발표되는 부분들 중에 에너지 관련주들 네. 에너지 관련주들이 그나마 지금 2분기, 1분기 때 좀 마진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에너지주들이 당분간 실적 시즌에는 조금은 주가를 방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실적이라는 거는 뭐 전분기 대비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저 기준 대비해서 자, 그런데 전망과 예상과 어떻게 다르게 나왔느냐 똑같이 나왔느냐 이런 점도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에 대해서도 주목할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실적과 무관하게 호재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갈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챙겨주시고요. 자 그럼 최인호 네. 전문가께서는 지금 실적 시즌 중간 평가 좀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저는 실적 시즌 아까는 미증시 말씀하셨는데 미증시를 좀 제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네. 파악을 하는 게 항상 그 전날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무관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라는 기술주도 있고 그다음 다우존스라는 거대한 또 글로벌적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글로벌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세를 이어지면 특히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는 이제 근데 뭐 로열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근데 이제 일반적 큰 대형
회사의 좀 차이점이라고 좀 봐지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리가 오늘도 주식이 증시가 계속 빠지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횡보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대충은 나온 상태입니다. 네. 대충 나온 상태고 윤곽이 잡혔고 그리고 FOMC에 대한 경계감도 분명히 있을 예.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실적으로 따지면 금융주부터 시작해 카드사들 네. 카드사들 1 상반기에 최고의 호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정제 마진에 관련 부분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해운 유통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입을 하나 수출을 하나 일단 운송을 해주는 데서 수입받기 때문에 또 달러세니까 예. 그러니까 코스피 200부터 시작해서 코스닥 150까지는 모든 게 보면 달러 상승에 어찌 보면 매출이 조금 포함됐다고 저는 봐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또 봐야 되냐면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한 지금 2분기에 거의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신정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때 전 정부 때는 극장도 가지 마라, 팝콘도 먹지 마라, 콜라도 먹지 마라 했던 것들이 이제 계속 서서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레저, 그다음 항공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조금씩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뭐 할 거 다 하니까요. 하니까요. 이건 1분기까지만 하다도 못 나왔죠. 그렇죠. 이제 뭐 하질 못하겠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 저는 아무래도 1이나 전에나 지금 2분기는 어쩌면 실적은 3분기, 4분기 어찌 보면 미리 청산이나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다지 상황은 좋지는 않을까 예상되는 게 실질적으로 매출액은 상당히 높은데 영업이익은 또 생각보다 또 낮은 경우도 있고 남겨놓고 예, 그렇죠. 매출액은 또 작은데 영업이익도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사실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가 어느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각이 조금 필요하고 윤곽이 필요하고요. 특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너무 많이 또 급등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 시즌에 맞추어서 어찌 보면 너무 또 오버롤이 생기던 게서 하향치를 좀 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또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증시는 시장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는 그냥 분기별 실적을 봐가지고 대응하는 전략을 가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거라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분기 실적 시즌이 한참 진행 중이죠. 아, 실적 시즌의 중간 성적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8강의 1라운드 본격적으로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호실적을 기반으로 주가 상승 나오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현대위아대 한미사이언스의 대결인데요. 자, 그러면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바로 보죠. 자, 네.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선택하실까요? 저는 저 자동차로 가겠습니다. 위아로 가겠습니다. 현대위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둘 중에 어디로 가실까요? 네, 저도 자동차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같이 자동차라는 코멘트를 달아주신 거 보면 최인호 전문가님 네. 역시 두 종목의 뭐 실적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역시 업황 자동차가 맞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신 아니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한미사이언스 네.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지 않습니까? 예. 네. 12년 정도 됐죠. 그래서 나왔으니까. 승인받아서 나왔으니까. 근데 거기에 상표권이라든지 수임이라든지 이 영업의 망이라고 불리는 그 자기네한테 그게 MHP라는 그 망이 있어요. 그 망을 최고로 잘 이용하는, 모를 잘 이용하고 영업진들을 최고로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제약업사에서는 한미약품이에요. 네. 한미약품은 기술도 튼튼하지만 그 영업력은 거의 뭐 이쪽 업계에서는 거의 최강이라 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네. 왜 현대위아를 했냐면 지금 현대차가 일단은 계속 부진을 하다가 이쪽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요새 자동차 얘기 네. 참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와가지고 현대차에 관련된 전기차에 대한 보급을 좀 확대하면서 미국 공장 증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2차 밴드 업체들은 당이 가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바로 협력업체 1차 밴드 업체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수혜를 받게 돼 있거든요. 네. 네. 현대차에 어찌 보면 무거운 시총과 그 부담감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1차 밴드들은 당연히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조선은 못 올라가도 조선 기자재는 올라가는 것처럼 이게 그 네. 상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도 사실은 지금 턱까지는 올라왔어요. 시장에. 그렇죠. 턱까지 왔는데 이게 횡보를 칠 건지 더 올라갈지는 그건 모르지만 그냥 시장에 어떻게 외인들의 얼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지만 지금 시장을 보면 시총 제일 높은 종목들이 보면 외인들이 조금씩 빠져나갔던 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지고 네, 있어요. 맞아요. 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대자동차의 이제 힘을 조금 한번 받을 수 있는 현대위아가 지금 시장에서는 그나마 안정권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게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 BNC도 뭐 실적도 잘 나오고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지만 현대위아, 한미사이언스죠. 자, 게다가 그 지금 보시는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지금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 자동차 특히 부품 쪽에 많은 포인트를 둘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한미사이언스도 네. 역시 실적도 괜찮지만 현대자동차의 힘 얘기해주셨어요. 네. 역시나 현대자동차의 힘인가요? 맞습니다.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이미 현대차에 많은 부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예. 현대차가 전기차 회사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 사업부와 기계 사업부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품 사업부 중에 이제 동력 전달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 굉장히 잘 나올 정도로 그 부분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 부품이 바로 이제 전기차를 생산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기계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건설 공장을 새로 신규 건설을 할 때 기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서 공장 신규 공장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미국에서도 그리고 울산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29년 만에 또 새 공장 짓는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계 사업부에서도 실적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대위아는 이번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상승 추세를 좀 한번 제대로 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위아 대 한국 PNC 오늘 호실적을 기반으로 주가 상승 나와주는 종목들 묶어봤는데 오늘 주가 상승 탄력도 그렇고 두 분의 전문가분들의 선택도 그렇고 현대위아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네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시청자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지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네. 승부가 너무 뻔하게 예측이 된다요? 자, 현대위아가 71% 가뿐하게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만장일치로 현대위아가 4강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그럼 한미사이언스 관해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한미사이언스도 지금 추세가 일단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트를 보시면 좀 안정권에 들어왔는데 일단은 지금, 예, 지금 짧게 보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한번 이렇게 급락을 한번 한 상태에서 행보점에서 추세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44,000원 선을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라는 어찌 보면 약간 호재지만 또 악재 어찌 보면 그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약회사의 특징이 또 그게 왜냐하면 이게 상표권이라든지 기술 이전에 특혜권 이런 관련된 수익이 많이 들어와야지 지주회사의 그게 힘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약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지주사와 일반 그 회사를 잘 기준을 잘 선입해야지만이 주식에 대한 흐름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44,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44,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고요.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자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일 확진자 수가요 1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죠.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여기는 두 종목이겠네요. 한국 BNC 대 아프타바이오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저는 한국 BNC로 골랐습니다. 한국 BNC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네,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번에도 사이좋게 한국 BNC 같은 종목으로 가주셨는데 네. 자,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네. 확실히 한국 BNC가 이 코로나 치료제 얘기할 때 빠질 수가 없죠. 워낙 네. 자주 나왔던 종목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코로나 초창기 때도 그렇고 네. 한국 BNC로 수익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반대로 또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게 조금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BNC의 그런 주가의 상승폭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네. 좀 기대가 되면서도 저렇게 너무 많이 갔던 네.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를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저기까지 올라가는 게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 초창기에는 워낙 대외적인 변수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시장에서 말 한 번도 볼 수 그렇죠. 없었던 그런 재료였기 때문에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시장에 한번 노출이 된 이후부터는 지금 한국 BNC가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면 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 BNC를 더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한 이후에 그 처음에 상승했던 그 종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위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플레이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안트로키노놀이라는 이제 그 부분이 재료로 있는데 예. 저는 뭐 다 떠나서 이제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많이 터지는 종목 중에 하나로 한국 BNC를 꼽기 때문에 예. 외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거래 대금을 많이 보셔야
이제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수익권을 빠지더라도 수익권을 네. 주면서 빠진다 이런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좀 더 터지고 있는 그런 네. 한국 BNC를 저는 고르시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시장의 네. 관심도가 아프타바이오보다는 한국 BNC가 좀 우위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일호 전문가님, 아프타바이오 쪽에서도 이 지금 치료제 유럽 특허 치료제를 치료제를 네. 이거 좀 좋은 소식 원래 아닙니까? 아프타바이오는 제가 옛날에 왜냐하면 이 종목을 아는 게 왜냐면 예. 눈 황반염이라고 해서 눈이 이렇게 흰 막에 보면 아, 이렇게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실명도 될 수 있어요. 네. 특히 컴퓨터를 많이 본다든지 장기간 뭐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린 건데 40대도 상당히 많음을 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과 검사 받으면 근데 그래도 대부분 이 약을 제일 잘 맞는 곳이 아프타바이오예요. 아프타바이오인데 제가 한국 BNC를 왜 꼽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이 안트로키노를 일단은 긴급 사용을 받았다는 점. 네. 이 점이 제일 크고 항상 이 어떤 뭐 코로나가 되었던 어떤 상황이 되었던 잘 모를 때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왜냐면 우리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수만 데이터에서 하나를 던져요. 어떤 종목이 좀 잘 나가 물어보면 모르면 한국 들어가면 다 살아. 아, 그, 한국 파마, 한국 코마. 아닌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종목을 네. 이게 떠들어주기보다는 어차피 그런 종목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한국 파마, 아, 한국 네. BNC부터 시작해 뭐 한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국 들어가면 다 들어가요. 한국 네, 유나이티드인데 네. 한국 빼고 유나이티드 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해주는데 잘 모를 때 한국 들어가기 제일 좋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만큼 네. 시장이 어렵다 이거죠. 우리 전문가들도 이 과연 이 종목이 이게 기간이라든지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는데 혹시 세력이 빠졌을까? 예. 이게 계속 횡보칠까라는 그게 부담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말씀하신 요지가 어차피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데 네. 이 중에서도 관심이 좀 높은 한국 BNC를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추세가 당당히 좋고요. 예. 지금 한 2주 연속 계속 지금 일단은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잘 도는 종목이고 중요한 건 일단은 제로가 크지 않습니까? 일단은 FDA에서 일단은 긴급 승인 받았으면 그에 대한 이제 후 대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네. 또 메리트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상을 시작을 했다가 끝나고 난 뒤에 코로나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이상 준비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바로 급락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도 급락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예. 종목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돼요. 꾸준히 코로나에 관련 없이 계속 꾸준히 연구 발전을 하고 있느냐, 신풍제약처럼 아니면 일동제약처럼 이렇게 사고 있느냐, 그에 따라 어찌 보면 그게 대장주로 성립하는 건데 어느 정도 기술이 있다. 그렇지만 시장에 좀 별로다. 나는 또 다른 업을 또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연구하겠다. 그러다 하면 다시 제시하겠다면 이제 워낙 시장도 다 똘똘해서 그쵸. 일단은 예. 예, 일단 개인들도 그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거는 있어요. 네. 순간은 단타로 들어갔을 때는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좀 장기적인 기남목으로 보기 좀 힘들다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은 끝물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들어가면 안 되고 좀 약간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봐주시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지금 더블링 현상도 나타난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뭐 20만 명까지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 결과가 나왔을 때 또 대처하는 또 주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대해서 들어가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코로나가 많이 생길 거야 그런 생각으로 괜히 진입했다가는 지금 시장 네.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 조심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아프타바이오와 한국 BNC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워낙에 또 이슈 하나 터졌을 때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BNC가 더 많이 시장에 관심을 좀 이끄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좀 모이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주셨을지 그 결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네. 아, 이렇게 가는군요. 한국 BNC에 물리신 분들이 많나 봐요. 네. 41% 가져갔고요. 아,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아프타바이오를 골라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한국 BNC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새로운 아프타바이오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네. 그 올라가는 종목은 한국 BNC로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 아프타바이오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네, 아프타바이오 쪽에는 삼진제약하고 아프타바이오와 함께 점안제 관련된 임상 이제 일단 거의 끝났습니다. 네. 끝났기 때문에 점안제 관련 회사로서는 아프타바이오가 상당히 우세에 놓기 때문에 그런 제약업체와 같이 콜라보 형태로 일단은 같이 연구한 공동을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이 종목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테마성으로 왜냐하면 기술력은 좋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조건에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세히 한번 쭉 보시면서, 근데 거래량은 오늘 또 크게 터졌기 때문에 아무튼 거래량 한번 보시면서 세력이라든지 기관들이 좀 빠져나가는 거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코로나 치료제는 전반적으로 지금은 약간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아프타바이오는 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그럼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SK투자 관련한 수혜주들이 묶여있는 종목이라서 더 기대가 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희 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죠. SK온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쪽에서 미국 배터리 공장에 장비 발주를 한다는 소식을 안고서 관련해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 뜨고 있죠. M플러스와 SM코어가 바로 그 당사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최일호 전문가님, 네. M플러스와 SM코어입니다. 네.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저는 이 두 종목을 말하기 전에 꼭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오늘 바이든 종목이에요. 바이든. 바이든이 예, 최태원 회장님하고 영상통화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 유치하면서 예. SK 관련 계열사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다 올랐고 그에 대한 1차 협력업체들 그게 다 올랐는데 SM코어 지분관계도 엮여있고 사실은 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선택을 먼저 할게요. 예, 네. M플러스 먼저 하고 일단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M플러스 일단 선택해 주셨고 기대감을 갖게 만드시네요. 자, M플러스를 일단 골라주신 상황이고요.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저도 M플러스 골랐어요. 오늘 두 분이 많이 짜셨나요? 두 분 짜신 거 아닌가요? 정말? 자, 네. 그러면 일단 두 분 다 M플러스를 골라주실 상황인데 최인호 전문가님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오늘 띄우신 거죠?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차 전지 세계 네. 2위, 글로벌 2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원통형 배터리 체계로 간다고 3일 전에 벌써 발표를 했었고 원통형 네. 배터리 갔는데 네.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파우치를 일단은 해요. 네. 예, 파우치를 하고 일단 SK온의 납품을 먼저 합니다. 네. 근데 납품을 하는데 일단은 공급적인 기계도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특허적인 부분이 세계적 특허 부분이 한 두 개 정도가 있어요. 두 개 정도 있는데 실제적인 건 하나 넘어가는데 대부분 보면 그 안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사실은 주가가 항상 이렇게 올라왔어요. 기치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왜 대한민국에 있는 국내 3사 셀 3사 회사들이 이제 처음에는 같이 한꺼번에 소재 그다음에 갔는데 지금은 아예 생산 공급과 이제 양이 확실하게 되면서 아예 공급항이 이제 1대1로 가는 추세예요. 네. 나는 이제 근데 LG는 안 하고 근데 SK온과 이제 전에까지는 했지만 이번부터는 하겠다는 이제 손을 잡고 가는 이제 체결을 하는 이거 우리가 커플링처럼 가는 현상이 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SK온은 이제 M플러스와 연관 관련돼 있는 종목이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네. 그러면 SM코어는 뭐냐, 좀 하실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이제 수주를 하면서 거기는 이제 생산, 이게 뭐냐, 이게 기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콤바운드라든 여러 가지 이렇게 생산 라인 같은 거 만드는 자동화 시스템이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 들어가면 거기에 공장이 들었으면 거기에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뭐, 아니, SK가 하는데 뭐 이게 현대 무백스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 근데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네.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특별한 그게 있다면 들어갈 수 있지만 기본적인 그는 뭐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라든지 계열사나, 협력업자 네. 계열사 대부분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그게 있으면 예, 수급 이제 공급을 했던 그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SM코어가 오늘 조금 올랐는데 예. 저는 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이 봐야 됩니다. 경량화되고 그다음에 제일 비싼 4천만 원 이상 비싸게는 5천만 원 이상 되는 2차 전지를 최소한 안전하게 케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 안에 있는 장비 같은 걸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봐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제일 비싼 배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회사다. 저는 그래서 이 회사하고 예, 근데 알루코 같은 회사들 네. 같이 한꺼번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플러스 이쪽은 SK온에 납품을 하고요. SM코어 최대 주주가 SK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엮여있는 종목들인데 김영호 전문가님도 M플러스를 네. 골라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님의 선택의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새벽 3시였죠. 예. 새벽 3시에 이제 SK 최태원 회장과 바이든이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투자권을 얘기를 네. 하면서 또 금액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SK온에 대한 그런 관련주들이 오늘 부각을 받고 있는데 네. 뭐 직접적으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저는 M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직접 넣으니까 네. 장비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온을 그 M플러스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 전체 매출에서 이 M플러스가 SK 이노베이션에서 차지하는 매출은 80%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말은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앞으로의 이 설비 투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실적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바로 엠플러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이든이 그런 기대감을 한번 터뜨렸으니 엠플러스가 더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S&C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최인호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자동화 시스템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자동화 시스템. 이 공장이 들어갔을 때 자동화 시스템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네. 기대감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S&Co는 사실 종목이 차트가 상당히 네. 네, 맞습니다. 저런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매집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저가에서 이제 변동폭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매매를 하시는데 좀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반짝 네. 올라갔을 때 저때 물리면은 뭐 답도 없는 거죠. 그렇죠. 뭐 기대감을 충분히 심어주고 아래에서 이제 세력들을 매집을 하고, 저런 네. 차트들은 위에서 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 거고 네. 이 거래량 자체가 이 차트를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모양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어렵다. 매매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실적을 기반을 해서 SK온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M플러스가 저는 지금부터 매집하기 좋은 저는 위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M플러스가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M플러스 대 SM코 둘 다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해 주셨을지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떨까요? 아, 네, 승부가 뭐 아주 간단히 났습니다. 그러네요. M 플러스가 86% 가져가게 됐고요. SM코 14% 조금만 가져가게 되면서 승자는 확실히 M 플러스가 됐습니다. 네, 압도적인 승리로 우리 M 플러스가 4강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그럼 SM코어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SM코어는 이제 목표가 7,400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SM코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주 관계를 한번 보자면 최대 주주가 이제 SK로 특수 관계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거기로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SK온과 뭔가 테마적으로나 아니면 수급적으로 엮일 수는 있는데 좀 매매가 어렵다는 점, 그래서 짧게 보고 저는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코어 조금 짧게 보고 7,4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현 월드컵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뭐 어제장부터 원전 관련주들 관심을 크게 모으고 있죠. 오랜만에 다시 일어나서나 싶은데 오르비텍과 G2파워, 코스닥의 종목들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G2파워는 지금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로 엮이면서 상한가 바로 솟구쳤거든요. 자, 이 두 종목 간의 승자 지금부터 가려볼게요. 자, 최인호 전문가님. 아, 오늘 승자를... 민주 나왔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아, 누굽니까? 한방이죠. G2파워입니까?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한 파워를 뿜고 있는 G2파워, 최인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 여기에 미인주 있나요? 저는 오르비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약간은 의외이기도 한데, 뭐, 이해는 됩니다.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오히려 네. 상한가 치고 있는 G2파워보다 오르비텍으로 가주신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G2파워. 아니, 아까 전에 사실 채팅창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만, 네. 요즘에 무상증자 그 무자만 들어가면 상한가예요. 근데 이 제로는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보면 정책주와 연결돼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지금 원전 이슈와 네. 그다음에 지금 한주의 내주주는 일단은 무자, 예, 무상증자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호재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G2파워는 전에도 그때 김용호 전문 했을 때도 G2파워를 했는데 졌어요 그때. 아, 그래요? 왜냐하면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요. 이는 공공부문 말도 안 되죠 정말. 그쵸, 무상증자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무상증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종목이 미래의 종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쉽게 말하면 미인주, 오늘 미인주야. 그다음 내일, 나는 이거 내일까지도 그냥 연상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연상까지? 네, 연상까지 가죠. 네. 왜냐면 이 재료, 이 좋은 시스템에, 지금 이 국가에서 밀어주고, 네. 이 회사는 조달청에 100% 거의 납품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 올라가는 건 사실 원전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무상증자 이슈가 너무 크죠. 무상증자와 그 다음에 원전이라는 또 내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원전의 특징이 신기한 게도 지금 아까 어제도 우리 원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 수치에 전 정부 시대보다 더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원전 주위에 분들 많이 지금 시름시름 앓고 계시고 지금 고점 대비 한 40%씩 35%까지 물 네. 지금 물려신 분들 계시는데 항상 물어봅니다. 이거 언제 가냐고. 그래서 어제장에서는 네. 아, 요즘엔 타이밍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죠. 예, 그렇죠. 예. 근데 하필은 G2파워가 이제 아. 이제 무를 들고 왔지 않습니까? 네. 예, 무 네 개를 들고 왔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 주면 네 개 준다고 했으니까 예, 예. 이 상황이 어찌 보면 이 시장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이집트 일단은 엘다바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자력 네. 발전소 그 사기에 관련돼 있는 또 부속 건물 또 수 배전반 원래 이 회사가 원래 배전반을 하는 회사니까 예. 그 관련 종목으로 또 일단은 떠오르면서
이제 배전반하면 또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공서부터 시작 빌딩 이런 데는 또 G2파가 원래 이 원래 조달청에 모두 개인적으로 못해요. 국가의 부분은 그냥 조달청 전문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잘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까지 이슈까지 생각하면 공부원하고 네. 동일한 차터처럼 같이 갈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레전더리 안 좋으면 네. 원래 이런 종목이 더 들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갈망하지 않습니까? 네, 갈망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예. 좀 봐지지만 그래도 오르면 미인주죠. 네. 네. 떨어지면 안 좋은 주고. 알겠습니다. 지난해 5월쯤인가요? 노토스 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은데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로 정말 많은 종목들이 네. 상한가가 뻥뻥 터졌습니다. 그중에 이 G2파워도 그만큼 활약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 말씀해 주셨는데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네. 오르비텍 하셨거든요. 네. 저는 원전 네. 나오면 항상 오르비텍을 제가 골랐었습니다. 네. 네 오르비텍은 일단은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는 좀 회사라고 보고 있고 네. 앞으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오르비텍이 이제 오늘 뭐 어제 이슈였는데 오늘도 이제 상승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네. 뭐 한수원과 이제 관련해서 원자력 사업 분야를 지금 대규모 용역을 수주했고 그리고 한수원이 이집트 그 대규모 수주에 대해서 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과 엮여서 좀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자력 사업 중에서도 폐기물, 방사물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그런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ISI 사업, 원전이 이제 건설되기 전과 네. 그리고 중간 그리고 후까지 그런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가적으로 항공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네. 리오프닝 시기가 이제 되면서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 이제 보잉사의 2차 벤더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많이 다닐수록 항공기에 대한 부품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교체라든지 아니면 신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료가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G2파워를 고르지 일단 않은 이유는 네. 일단 지금 오늘 G2파워를 잡는 게 사실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위험하다는 그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G2파워가 목표가를 중간에 수정했어요 오다가 아 그래요? 네 이게 무상증자 나오기 전에 목표가를 정하다가 맞아요 네. 갑자기 확 떴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무상증자 뜨고 나서 5만 원으로 제가 설정을 했는데 아마 내일 제 예상으로는 이게 시가로 이렇게 한번 높게 띄운 다음에 네.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무상증자 테마들을 한번 보시면 네.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연상들이 네,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네. 네, 공급원, 노토스 이런 종목들. 근데 이제 무상증자가 시장에서 점점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수십 개 나왔어요. 네, 지금. 너무 지금 많이 남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일단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네.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차라리 이제 권리락 매매 때 차라리 그거를 노려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리락 네. 매매 되면 75% 정도 권리락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권리락 떨어지고 나서 한 상한가를 연상 정도 가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을 때는 이제 최근에 나온 종목들을 보면은 한 2연상까지 최고 2연상까지만 가고 네. 그다음부터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G2파워는 좀 어렵지 않다. 매매가 좀 네.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저는 그냥 차라리 오르비텍을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무상증자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 있으신데 네. 요즘에는 뭐 공시 나오기 전부터 유보일 보고 기대감에 또 공시 나오고 오르고 그리고 권리락 떨어지고 오르고 네. 이렇게 됩니다. 좀 나눠서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르비텍 대 G2파워. 오, 오르비텍 오, 네. 많이 선전했네요. 혹시나. G2파워가 이미 너무 올라서 그런가 봅니다. 자, 53% 어쨌든 조금 더 근소한 차이지만 앞서가면서 이 G2파워가 사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럼 오르비텍 안에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짚어주시죠. 네, 오르비텍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특허 부분에 있어서 한 20개 정도, 해체 기술도 한 30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국제과제를 계속해서 같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원전에서 없어서 안 될 종목이고 ETF 자금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르비텍 굉장히 좋게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7,800원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목표는 7,800원이고 그 이상까지도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7,800원 그리고 그 이상까지 본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4강의 1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전입니다. 1라운드 대결은요, 자동차 부품사의 대표주자죠. 현대위아 올라와 있고요. 호실적 안고서 오늘 주가 상승 탄력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죠. 한국 BNC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동차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두 종목 간의 승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코로나 치료제인가요? 아니면 자동차인가요? 아니, 저 한국 BNC랑 둘이 붙었죠. 네. 한국 BNC랑 붙었으면 한국자 들어갔으면 한국자 들어가면 현대자가 들어갔는데 저는 BNC 갑니다. 진짜요? 네. 저는 현대위화 갔을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인호 전문가님 한국 BNC 골라주셨고요. 네, 그럼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는 현대위아 가겠습니다. 현대위아, 네. 네. 자,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은 현대위아로 갔습니다. 네. 자, 궁금해지는데 최인호 전문가님, 현대위아를 자동차를 골라주실 줄 알았는데 자, 주가는 정점이라는 게 있어요. 뭐죠? 내가 네. 원하는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 게 있지만 네.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점이 여러 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네. 수정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시장이 지금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도 반에 반토막 떨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강한 흐름 받으면 또 긴급도 승인까지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라면 충분히 지금 저점을 지금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시장의 흐름 봤을 때는 일단은 하반기에 또 바이오에 한 번 더 상승하면 여러 번의 또 슈팅이 한 번 나올 거 예상되기 때문에 현대위아를 지금 당장 한 줄 사고 올해 12월 달에 예, 근데 한국 BNC가 둘이 봤을 때는 저는 한국 BNC가 오르면 오를지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예, 저는 이제 더 이상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이 주가랑 흐름이 있고 또 타이밍이란 게 있거든요. 타이밍이 봤을 때 지금 한국 BNC 타이밍은 일단은 한계점에 들어, 둘 다 한계점이에요. 한국 현대위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하반기에 또 여러 가지 또 있는 이 지금 상황에 맞췄을 때 지금 코로나 관련 일단은 긴급 사용 승인이 이제 실제로 이제 들어왔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일련의 과정 중에서 또 한번 나오는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모멘텀이 한두 번은 충분히 생길 것 같기 때문에 현대차의 위아 현대위아의 모멘텀보다는 이 모멘텀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 BNC 코로나 치료제를 골라주신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하반기 자동차 얘기해주셨거든요. 네네. 역시 그런 선택이시죠? 네, 그렇죠. 뭐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크게 치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조금 기다리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세력이 마음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물론 네. 이제 뭐 비중 조금 담아서 그걸 경험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차트상 흐름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판단을 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인 만큼 이 현대위아 그리고 하반기 때 자동차 섹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자동차 이제 전기차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있어서 네. 공장 신설을 할 때도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FA 사업부에서 매출이 많이 증대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도 현대위아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었습니다. 또 현대위아와 함께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죠. 한국 BNC의 대결.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골라주셨을지가 궁금해지네요.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네. 현대위아 이렇게 간단히 승부가 나나요? 네. 현대위아가 88% 압도적으로 많이 챙겨갔습니다. 한국 BNC는 12% 득표를 냈고요. 오늘 결승으로 올라가는 종목 결국 현대위아가 됐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바이오보다는 자동차 쪽으로 좀 손을 들어주셨네요. 그럼 한국 BNC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목표가는 14,000원입니다. 14,000원이고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조업은요 따블따블 치기 힘들어요. 근데 네. 바이오는 그만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모멘텀과 네,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기대감 움직이니까요.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주식은 기대감이고 기대감에 앞서서 실적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맞춰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바이오는 실적이 약간 안 좋다는 점 그 점이 또 리스크라고 좀 봐지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튼 14,000원까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까지 여러 번의 또 추세가 나올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또 바이오도 한번 느낌도 한번 가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BNC 하반기까지 조금 여러 번의 슈팅을 기대하시면서 14,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2차전지, 특히 SK온 관련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M플러스 하나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 무상증자 이슈 붙으면서 굉장한 탄력을 보여주는 G2파워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 있나요? M플러스입니다. 역시 M플러스로 네. G2파워의 리스크를 아직도 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자, M플러스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이었고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G2파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거의 의견일치가 안 되는 날이군요. 자, 이렇게 G2파워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골라주셨습니다. 자, 일단 김영호 전문가님, 네. 당장 지금 두 종목 간의 주가 상승 탄력, 오늘 장에서는 굉장히 뭐 갭이 크게 벌어지고 있지만 맞죠.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M플러스가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다시 저가 매수의 기회에다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M플러스 같은 경우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이제 파우치 형 배터리 공장 장비를 턴키, 그러니까 한 번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단 바이든과 SK 회장, 최태원 회장과도 한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공장 신설이 된다면 M플러스는 좀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SK 온 배터리 장비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친 장비 업체 같은 경우 이제 뭐 윤성 FNC 아니면 TSI 이런 종목들이 있고 조립 공정에서 이제 하나 기술이랑 M플러스가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하나 기술도 저는 좋게 보고 있긴 한데 네. 아무래도 M플러스가 저는 주가상 지금 매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상 흐름을 보더라도 61일평 선을 좀 지켜주면서 지금 종가를 마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유지를 해준다면 좀 상승 추세로 좀 힘을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M플러스 김영우 전문가께서 상세한 설명을 또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네. 역시 G2파워 오늘만이 아니다. 상승은 더 남아있다. 이런 의견이시죠? 저는 원래 옛날부터 저는 M플러스 했는 원래 저는 맞아요. 종목을 옛날부터 했어요. 예. 그래요? 근데 이게 펀더멘탈 들어가면 회사 안에 들어가면 난장판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재무가 좋지는 않는 건 사실인데 원래 2차 전지는 원래 지금 시작 단계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네네. 있어야지. 그 따지고 들면 우리 2차 전지 소재 장비 다 못해요, 지금. 예. 근데 손나야 되지만, G2파워라는 것은 우리가 2,500개 종목 중에서 과연 상한가를 한번 쳐봤던 종목이 없는 회사도 진짜 많아요. 근데 신생회사가 쳤다는 것은 네. 그만큼 시장이 그냥 울고 묻는 건 아니거든요. 주목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장에서 충분히 그만한 힘을 받을 수 있다면 매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주목해 주시고 일단 무증이라는 게 사실 기업에서 이게 한 줄을 네 개를 준다는 것은 그 사실은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만큼 이 캐시카우가 정확하게 있고 지금 이게 원전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올라가지만 이 회사는 원래 배전기를 원래 배전반 우리말로는 이렇게 배전반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캐시카우가 정확하게 나오는 회사라는 점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계속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간 게 아니라 차근차근 계단을 밟으면서 지금 사실은 증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테마도 없이 개별 장세로 계속 꾸준히 올라갔다는 점이에요. 예. 계단식 일단은 상승을 했다는 점. 눌림목도 제대로 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급등한 종목은 아닙니다. 항상 네. 지금 한 달 전부터 계속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식을 보실 때는 종목을 보실 때는 항상 이 종목이 어떻게 올랐는가, 이 상승이 어떻게 상승이 됐는가라는 차트는 살아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 잘 보시면 당연히 G2파워가 오늘의 미인주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플러스 대 G2파워의 대결입니다. 오늘장 뭐 이슈를 다 같이 안고 있는데 특히 G2파워는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까요? 무상증자 이슈를 가지고 엄청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눈여겨보셨을지 앞으로 미래 조금 더 안정성을 보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어떻게 될까요? G2파워. 네. 아까 스코어가 거의 동일한데요. G2파워가 압도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근소하게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M플러스 47, G2파워가 53% 가져가면서 바로 이 종목이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G2파워 역시 오늘 상한가를 찍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M플러스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께 네.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일단 저는 18,500원 전 잡고 있고요. M플러스도 이제 상승 추세를 전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지금 하반기에 좀 좋게 보고 있고 SK에 대한 그런 배터리 사업들이 앞으로 바이든의 힘에 입어서 미국의 힘에 입어서 올라갈 수 있다면 M플러스도 좀 좋게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플러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도 주셨으면서 18,5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대망의 결승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결승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희 월드컵의 결승전 대결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현대위아 오늘 호실적을 안고서 주가 크게 오르고 있고요. 자, G2파워 원전 관련주입니다. 무상증자 이슈를 안고 이 종목은 뭐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연상입니다. 아, G2파워입니까? 네. 아, 정말 오늘 강력한 파워로 밀어붙이는 G2파워. 계속 최인호 전문가께서 픽해주고 계십니다.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그럼 당연히 네, 네 현대 위약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투파 호가창을 보고 있는데 예. 지금 매수가 매수세가 이제 54만 개가 쌓여있고 네. 파는 매도창이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네, 뭐 다섯 개 지금 7개 팔았는데 방금 네. 지금 잡힐지를 모르겠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뭐 무상증자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기대는 되지만 지금 네. 일단 잡히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호가창 보고 있는데 네. 무섭네요. 네, 파는 양이 없어요. 예. 그렇죠. 아까도 계속 보고 있었죠. 네. 나오면 살라고 했는데 아 그만큼 G2파워 네. 지금 두 분에게는 워낙에 난리인데 김영우 전무께서는 이거 좀 위험하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앰플 현대 위아의 경우에는 여전히 뭐쭉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네, 일단 하반기는 예.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G2파워를 다시 말씀드리면 네. 잡히면 좋아요. 네. 잡히면 당연히 내일 시가 개별을 뜰 수 있습니다. 근데 잡히지를 않을 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포인트를 집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G2파워의 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된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상한가에서도 더 살 수도 없어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종목 간의 대결 현대위아대 G2파워입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G2파워 연상 간다 이거죠? 연상이죠. 무조건 연상인데 일단 오늘도 지금 계속 저는 호가차만 보고 있었어요. 네.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뺐는데 자 일단은 이 시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뭔가 개별 장세 뭐 이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상한가를 친다는 것은 이제 관련 종목들도 같이 한꺼번에 또 이렇게 호재로 또 봐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G2파워가 하고 있는 일이 꼭 원전 쪽 관련만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배전기판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풍력도 있고요. 네. 태양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떠므로서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부터 시작하고 이런 원전들이 또 같이 또 부각을 또 봐주거든요. 왜냐하면 종목이랑 이게 안 잡히면 또 관련 종목이 이게 또 납품하거나 또 관련되면 또 그쪽으로 또 보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종목이란 네. 거. 그래서 스토리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몇 개 치주면 스토리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점.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또 이점이라고 좀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G2파워 현대위와 명확히 좀 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오늘장 미인주를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죠? 네. 네, 현대위아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현대위아 63% 득표를 하게 되면서 G2파워 이 강력한 기세를 무찌르고 현대위아가 오늘장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장 미인주 은사님 거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오늘장 미인주는 현대위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장 이상 월드컵 현대위아가 최고의 미인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전략까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G2파워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G2파워는요 어차피 지금 잡지도 못하고 네. 잡지도 못하고 또 상 또 상침 또 들어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한 5만 5천 원 정도 잡겠습니다. 5만 네. 5천 원 5만 5천 원 정도 된 상태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2파워 5만 5천 원으로 가격전략 잡아주셨고 오늘의 미인주죠. 현대위아 관련해서는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께 가격 네. 전략 들어볼까요? 현대위아는 일단 7만 3천 원 목표가 잡고 있고요. 예. 7만 3천 원 이상도 저는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 매물대까지만 일단은 보시고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매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G2파워는 저는 지금부터는 뭐 권리랑 매매를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G2파워는 55,000원 그리고 현대위아는 73,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네, 자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자리는 바로 현대위아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 네.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장을 같이 분석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수익을 조금씩 내면서 지금 FOMC 회의에 대한 그런 경계심도 있잖아요. 네. 그런 관망세 속에서도 수익을 어떻게 짧게 내면서 시장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삼고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어려운 장세 속에서 어떻게 짧게 수익 내면서 반등을 기다려볼까요? 자,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그 정보들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